아니, 네가 네 몸도 못 추스리고 구사장 간호하겠다고 나서니까 하는 소리지. 구상한테 갚을 빚은 엄마가 다 갚을 테니까 넌 네가 하고 싶은 일부터 찾아봐. 엄마 때문에 불행해진 네 인생 이제 엄마가 다시 다 찾아줄 거야. 하고 싶은 일? 저 하늘의 별보다 은부신 달보다 나에겐 그대가 더욱 소중하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그리운 내 사랑인 건 나의 전부라는 걸. 달래야, 많이 많이 웃어. 평생 웃을 만큼 오늘 다 웃어. 오늘이 네 남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그렇게 살자. 핸드폰을 두고 왔네. 가서 가져와. 혼자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인데 뭐. 어서 다녀와. 네, 사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역시 그런 거였군요. 너무 놀라 하반신 마비가 방금 풀렸을 리는 없고 애초에 마비 땐 거짓이었던 거죠. 달래 아가씨가 당할 뻔했다던 교통사고 구사장님이 계획적으로 만든 사고였겠죠? 그 차에 타고 있던 백정이도 아가씨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데려왔을 거고 원하는 게 뭐야? 역시 빠르시군요. 어쩐지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은데요? 수작 부리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 트윈 기획실에 머루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럼 달래 아가씨와의 결혼도 적극 돕겠어요. 그게 다야? 아니야. 여기 어쩐 일이야? 미영 언니. 호텔 그만두고 가게 된다더니 여기였구나. 그렇잖아도 연락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달래 씨 어머니 되시죠? 그래요.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네. 맞다. 그때 달래 씨가 그려준 캐릭터로 대박 났었는데 내가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그 덕에 지금까지 밥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야. 달래가 그려준 캐릭터라뇨? 달래가 저 옷장 산다니까 선물로 캐릭터 하나를 그려줬는데 그게 엄청 성공했지 뭐예요? 보세요, 이거예요. 아니, 이걸 달래가 그렸단 말이에요? 그냥 재미삼아 그린 건데 뭐. 맨날 화려한 옷만 입고 다니니까 귀엽고 캐주얼한 옷들이 그리웠었거든. 시장 나오니까 너무 좋다. 다들 저렇게 뭔가에 몰두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 의지도 의욕도 없이. 왜 그랬나 몰라. 이제라도 못할 거 없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뭐든 하고 싶은 거 다시 시작해봐. 엄마는 네가 행복해지는 거라면 무조건 찬성이야. 엄마 사실 네 꿈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엄마가 원하는 게 네 꿈이라고 믿었으니까. 미안해. 엄마 꿈 다 이뤄주지 못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엄마가 놔줄 테니까 네 날개로 신나게 훨훨 날아봐.